오늘 새벽 제일모직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경비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창고에는 옷이 무려 1,600톤이나 있다고 하는데 진화까지 2주는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에서 부탄가스를 들고 다니는 수상한 남성을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7층짜리 제일모직 대형 물류 창고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군데군데 연기가 솟고 금세라도 무너질 듯 곳곳에 골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건 새벽 2시쯤. 창고 안에는 불에 잘 타는 의류 1,600톤이 보관돼 있어 초기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인력 900명과 소방차 170여 대, 헬기 6대가 투입됐지만 불은 15시간 가까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벽면이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에 바닥도 3cm 두께 얇은 철판이어서 붕괴 위험 때문에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세 달도 갈 수 있고요. 1,600톤 정도 의류가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불을 처음 신고한 경비원 34살 윤모 씨가 숨졌고 90억 원가량의 피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부탄가스를 들고 건물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6층 발화 지점 외에도 4층과 5층 곳곳의 화분 받침대에 기름이 들어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